100세 인생과 처음 만난 4년 전 막내 동생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병. 얼마든 또다시 재발해 골수 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는데요. 네, 감사합니다. 빨리 갑니다. 겁나요. 여기 올 때마다 가슴이 덜컥덜컥해.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진 상태. 외부와 차단된 채 간병인과 지내고 있는 탓에 동생 얼굴도 마음껏 볼 수가 없습니다. 한 무게의식처럼 해놔가지고 볼 수도 없고.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해줄 수 있는 전부. 동생은 어때요? 거기 있으니까 소독 좀 잘해가지고 좀 해주시고요.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집까지 왔는데 어찌지도 못하고 가시네요. 못 봐요. 볼 수가 없어요, 지금.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? 무균실에서 나온 지가 재발 돼서 벌써 20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겁이 나서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. 딱. 몇 년째? 네, 재발이 한번 됐었기 때문에 조심을 해줘야 돼. 그때는 우리가 몰라서 막 다니고 그래가지고 어서 감염이 면역이 지금 많이 약하거든요. 그래서 내가 안 지켜주면 안 되잖아. 우리가 지켜줘야지. 보고 싶어도 빨리 낫기만 바라는 거지. 할 수가 없어. 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스스로를 원망한 날도 많았습니다. 나는 내가 못나서 가수한다고 무명으로만 있다 보니까 내가 벌어놓지 못한 게 미안하고,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제일 먼저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게 마련이거든요. 아는 사람한테. 그러다 보니까 친지분들한테 가장 손을 벌리게 되는 거죠. 동생 때문에 빚을 지신 건 어느 정도이죠? 뭐 한 몇천 되지요. 선생님,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떠가지고 내가 지켜줘야 제가 빨리 나오지. 빨리 바깥 세상에 나오지.